여러분들 GTA5는 보트를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가끔씩 있어요. 실례지만 보트를 끌고 다니는 자동차를 아십니까? 먼저 해안가 쪽 도로를 제가 쭉쭉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저는 핵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GTA5에서 심플 트레너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토리 모드예요. 샀다!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 브라바더 바이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밴으로 분류가 되고요. 닷지 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자동차죠. 그리고 뒤쪽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연결부가 달려있어요. 키보드 기준 H키를 누르시면 떨어져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시면 연결되고, 여기 바퀴 하나, 뒤쪽에 바퀴 두 개, 그리고 보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쪽에 받침대가 달려있습니다. F를 누르시면 아니! C2 스쿠알로! 왠지 모르게 이거 바다로 가면은 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동료들을 불렀어요. 참고로 브라바더 바이슨 같은 경우는 6인승이거든요. 뒤쪽에 사람이 두 명 탈 수 있어요.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뒤에 달려있는 보트가 무겁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군요. 지금 보시면 56마일 바다로 다 왔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나이스 샷! 그렇지! 오마이갓! 여러분들 보트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아니 왜 작동이 안 되지? 잠시만요. 아, 기름이 없어요. 제가 다른 시민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내려오시고요. 이번에도 브라보더 바이슨, 그리고 뒤쪽에는 시츄 스쿠알로, 아까랑 똑같은 거.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뒤쪽에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이곳은 상어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볼게요. 출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내려! 여기서 보트가 저절로 분리가 됩니다. 빨리 오세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여러분들 작동이 됩니다. 심지어 속도도 정말로 좋아요. 지금 보시면 70마일 돌파. 고래 안녕.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이쿠! 날 때리지 마세요! 아니 이런 젠장! 그렇다면 이제 이 보트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레고도 프로, 프랭크 프로, 엔진 프로, 창문을 리무진! 보시면 터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터그를 끌고 다니고 싶은데 이쪽으로 와서 대충 여기쯤 준비하시고 스타트! 나이스! 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이슨을 8대 정도 소환해봤어요. 여기 위에다가 터그를 올릴 거예요. 그만둬! 바이스 봐! 그만둬! 됐어! 대략 여기 치면서 출발! 과연? 나이스!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트레일러 위에 터그를 올렸어요. 제가 한번 끌고 나갈게요. 이때 세팅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젠장 이걸 어떻게 끌지? 제가 A번 부하들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가자! 뺐어요! 빨간 차! 빨리 가세요! 빨리! 파이팅! 좀만 더 이물래! 좀만 더! 아쉽게도 실패! 그렇다면 발사! 바이바이!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더 큰 트레일러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여러분들 제가 길가에서 버려진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트레일러 위에 보트가 실려있고요. 아마도 이 보트는 마르퀴즈예요. 이게 닻이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 와 근데 꼼꼼하게 진짜 잘 묶어놨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했는지. 여기서 F를 누르시면은 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작본을 타고서 이 트레일러를 옮겨볼게요. 그렇지! 어? 보통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후진을 하면은 저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얘는 안 그래요. 아니 왜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이거. 여기 있는 게 여기다가 결국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아토바이저를 발사! 나이스샷! 아 얘가 돌아갑니다. 잠시만요, 거기 있어요. 발사! 나이스샷! 그렇지! 제가 바로 내고 들어볼게요. 호미나 차를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트는 실패작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 작품과 트레일러를 준비했는데 여기 뒤쪽에다가 진짜 마르퀴즈를 실어 볼 거예요. 각도를 진짜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 스타트!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됐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보트 트레일러. 제가 바로 출발해볼게요. 출발트 레스터씩 날아갔죠. 앞쪽에 기찻길. 왜? 제발 안돼. 제발 나이스샷 버텼습니다. 다음에 오프드 성능 안돼. 이런 운전사를 소환해볼게요. 참고로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몰라요. 내려.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보트 위로 올라갑니다. 내려. 됐어. 빨리 와. 자 F 빨리 타.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돼 야잇 얌마. 아니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안에 보시면은 레스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얌마. 어? 아 이거 방탄유리죠? 그렇다면 얌마 우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트를 끌고 다니는 시민차가 있는데 그거 끌고 바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